매음불로 변한 황실에서 무슨 답변이 오겠습니까? 북경의 장수들이 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개경의 황실을 걱정하니 말입니다. 어서 빨리 우리 현희를 태자로 만들고 싶소. 태후께서는 그저 모른 척 계십시오. 아무래도 김치한 그자가 궁궐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부순검사,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려가 김치향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여 칠흑같은 어둠에 갇힌 이 고려의 앞날을 구원해낼 것이오. 하면 누구를 태자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옵니까?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황실의 후계자를 정하는 일이 그리 시급한 일이라면 그리 하겠사옵니다. 허나 소자의 아우는 아니옵니다.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령 원군이옵니다. 나는 용손이다. 언젠가는 이 나라의 황제가 될 사람이다. 드시옵소서. 드시면 혼자 죽고 안 드시면 다 함께 죽습니다. 극락왕생하시옵소서. 나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오. 살아남아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오. 만약 그대가 승려들을 해친다면 네, 그대를 용서치 않겠소. 김치향을 처단하고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옹립할 것이다. 공격하라! 조금만 더 일찍 이 고려를 바로잡았다면 소신도 반역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옵니다. 도승검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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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슨 소린가? 대량 원군께서 황제에 즉위하셨습니다. 흥화진에서 급보이옵니다. 급보란? 오늘 낮에 거란의 적구병들이 국경을 침범했다 하옵니다. 흥화진차가 고려 땅을 염탐하던 그들을 발견하고 전투를 벌였다 하옵니다. 중대사께서 자행하신 일은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은 고려 국왕을 해친 일이옵니다. 분명히 이걸 구실로 삼아 전쟁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아마도 고려 국왕을 해친 역신을 처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요. 고려는 등록기 전에 반드시 정복해야 하옵니다. 그딴 명분 없어도 전쟁은 예정된 일이오. 기회를 엿보는 것과 기회를 잡는 것은 다른 일이옵니다. 중대사께서는 저들이 원하는 명분을 만들어 주셨사옵니다. 하루아! 하루아! 잘 싸우시오. 흥화진을 꼭 지켜내시오. 절대로 거란 놈들에게 내어주지 마시오. 반드시 지켜내겠사옵니다.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를 일정사라! 고려의 군사들도 30만의 대군이옵니다. 목숨 걸고 분전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갚아줄 것이네. 천대 마음대로 돌려줄 것이네. 흥화진은 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옵니다. 그럴리가. 저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옵니까? 거란 놈들 물리칠 수 있는 것이옵니까? 황제 폐하께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라던데. 정말 흥화진이 무너졌단 말이오. 소신들이 감당하겠사옵니다. 부디 항복을 유나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해서는 아니되옵니다. 개경을 버리시옵소서. 봉진을 떠나시는 것이옵니다. 그럼 개경의 백성들은 어찌 되는 것이오? 어서 피하시옵소서. 이제 곧 거란군이 개경으로 들이닥칠 것이옵니다. 어서 가서 폐하를 모셔오시오. 오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 무례를 범해서라도 모셔오시오. 해악에서 내리신 조서와 옥새이옵니다. 이 황제 자리가 너무 버거웠어. 누가 되더라도
나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해서. 아닙니다. 폐하는 잘해왔사옵니다. 저는 폐하가 늘 자랑스러웠사옵니다. 무엇이 오든 막아내게 싸웁니다. 반드시 적을 전멸시키게 싸웁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려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